부처님의 자리에 오르다. 이 시에 세존이 허일체 보장 음전 만이 보장 사자 자상의 결과부자 하시니라. 그때부터 이래 결과부자 해놓으니까 여기서 선빵에도 결과부자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때 세존께서 일체 만이 보장 음전에 만이 보장 사자자에서 결과부자 하셨다. 부처님이 그렇게 삭발하셨으니까 그 뒤로부터 부처님 제자는 삭발하고 가사 입으셨으니까 그 뒤로 부처님 길은 따라가는 제자들 다 가사를 걸치게 되고 결과부자 하시니까 결과부자 한다. 그런데 그 흉내는 엔가에 따라갔는데 보니까 속 내용은 어떨까 우리가 한번 돌아볼 일이죠. 그 다음에 현 덕이라 덕을 자세하게 밝힌다. 법신 청정하고 묘용 자제하사여 삼세불로 동일 경계하시며 주일 제지하사여 일체불로 동일일성하시며 불안명료하사 견일체법에 계무장해 하시며 유대위력하사 보유법계하사 미정휴식하시며 구대신통하사 수유가하 중생지처하사 신릉변왕하사 대의일체제불무의 장음으로 이염기신하시고 선지기시하사 위중설법 이르시니라. 법신이 청정하고 묘한 작용이 자제하사 삼세의 부처님들과 경계가 같으시며 온갖 지혜에 머무시사 일체 부처님과 더불어 동기동창이고 성품에 같이 들었다. 굉장한 일이죠. 예. 참 우리 자신이 이렇다는 데 대해서 얼마나 희망차고 벅차고 즐겁습니까? 괜히 망상 피워가지고 지 혼자 괴롭지 우울증 걸리고. 부처님 눈이 밝으사 일체법을 돌아보시되 장애가 없으며 큰 위력이 있어 법계에 논의시어 쉬지 아니하시며 중생을 건지시려고 그런 거죠. 큰 신통을 갖추시고 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지말적인 겁니다. 신통 이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본지 풍광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신통은 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물이 끓기만 하면은 김이 쏙 그치는 것처럼 숨만 빨딱거리면 하는 심장만 뛰면은 피가 도는 것처럼 피가 도는 것은 신통이라 지말적인 것이고 피가 돌기 전에 뭐부터 뛰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근본 심장을 뛰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교법을 믿고 내 진리를 믿는 근본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신통은 어떻습니까? 잔재주입니다. 잔재주. 이 중생 저 중생 다 중생들의 업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신통을 부려서 도와주고 저렇게 신통을 부려서 도와주시긴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부처님은 자성청정에 대한 근본 믿음의 뿌리가 깊고도 깊다. 그 뿌리 길이가 10만 8천이나 된다. 십선법 8정도로 이루어져가 있으니까. 그래도 누가 또 10만 8천리를 하여 또 재해볼까 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큰 신통을 갖추시고, 그 큰 신통 갖췄으니까 큰 뭐가 있겠습니까?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겠네요. 그죠? 또 큰 발심도 있겠고. 예. 나무 뿌리가 깊으니까 나무 가지가 무성하고 달리는 열매도 풍성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걸림없는 장엄으로 몸을 장엄하고 시기를 잘 알며 대중에게 법을 말씀하셨다. 시계는 누가 못 만들겠습니까? 시계는 뭐 디지털로 만들기도 하고 스마트폰을 만들기도 하고 온데 시계를 만들기도 하지만 시계는 누구든지 만들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만들 수 없는 시간 있잖아요. 이제 시간을 만드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길입니다. 시계는 저 해한테도 있고 쳐다보면은 시계는 곡식 열매한테도 시간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 시간을 이렇게 시계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 새덩그리한테도 시계를 볼 수 있고, 시간을 볼 수 있고 다 있는데, 시간을 어떻게 만드느냐. 여유를 여유답게 가져서 언제든지 시간을, 만들면 시간이잖아요. 만들면 시간인데, 그걸 갖다 우리 흔히 뭐라 합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노는 입에 염불한다. 근데 시간 없어서 내가 공부 못하고,
시간 앞서 염불 못하고, 시간 없어서 참선 못하고, 그 박보관 중생이죠. 박보관 중생. 시간 없어서 오늘 결석 갔다, 이게. 결석. 세상에 대한민국에 딱 깨놓고 해서 저만큼 환경 강의할 사람 누가 있겠냐, 이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갖다 자만이라 합니다. 자만. 제 자만을 구경하고 싶으면 오시라, 이게. 이걸 코미디라 합니다. 코미디. 미친나 이래도 괜찮다, 이게. 그래, 미쳤다. 그 미친 거 한번 보러 오시라, 이거지. 개콘 보는 것보다 제 강의 듣는 게 훨씬 재밌습니다. 예?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뭐까지 제가 저를 못 알아주면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실력이 있고 뭐가 좋고 아름다운 법이 있고 이래서 가면은 제가 아무리 흔적을 지었다 하더라도 남들이 어때요? 해적 도명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내 자취를 알아주겠지만은 아무도 안 알아주기 때문에 떠들고 욕하고 그 저기 뭐지 노이즈 마케팅 하는 그 국회의원이 하나 있었어요. 내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데 니 왜 그래 그 서울대도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대학도 나오고 인물도 좋고 한데 헛소리 해가지고 그렇게 떠들고 해가지고 남인데 손가락 지탄을 받고 그렇게 하노 이랬거나 내 죽으면 아무도 안 알아준다는 거라. 그리고 나는 뭐 권력이라든 이런 것도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판사도 제대로 못 되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차피 약간은 그쪽에 핸디캡을 안고 있기 때문에 내 혼자 노이즈 마케팅 해가지고 욕이라도 하고 근래 중강처럼 뭐 파행적으로 걸어버려야 남들이 내 이름을 다 기억해 준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5천만 중에 이름 기억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그죠? 그렇다고 뭐 강도지 돼가지고 자기 이름하고 바꿀 필요는 없지만은 제가 그 짝인 것 같습니다. 대중이 운집하다. 아. 불가설 제해보살 중이 각종 타방 종종 국토하야 이 공내 집 하니 중에 청정하며 법신 무의하며 무소의지하야 이능 자제하야 기불신행하니라. 가히 말할 수 없는 모든 보살 대중이 각각 타방에 각가지 국토를 쫓아서 함께 와서 모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타방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지방에서 왜 안 오냐. 대중이 모임이 청정하며 법신이 둘이 없으며 의지할 바가 없어서 능히 자제하며 뭐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걸 의탈을 해가지고 의타심 다른 걸 의지해가지고 있으면 자주자재가 아니잖아요. 의지했는 만큼 빚을 지게 되니까 아무 무엇이 있어서 휘발유 없이도 불 잘 타고 잘 그런 것처럼 아무 남들이 뗄감이 없어도 저절로 빛나는 저 태양처럼 의지할 바 없이 능히 자제하여 우리 본심이 그렇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몸이 행함을 일으키더라. 어떤 조건부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라 들을 수 있겠어요. 조건이 아니니까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 노사지냐 모든 인연을 떠나버렸고 무고진멸도라 고진멸도를 떠나버렸고 또 반야심경은 극한에 가서 마지막에 뭐랍니까 이무소도권이라 어떤 조건도 없다 좋은 조건 악조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육조선님은 본심을 얘기할 때 흔히 이렇게 하죠 조건을 떠나라 불사선 불사하라 일체 제법을 다 떠나라 선악 시비를 다 떠나라 옳다 그러다 선이다 악이다 하는 것이 의지하지 않으니까 의지할 바가 없어서 그런데 안 매니까 사념이 청정해서 무사공평해서 능히 자제하며 부처님의 몸이 행함을 일으키더라 능히 이래야 부처님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의지할 바가 없으니까 여래자는 무소종내며 영무소거래라 온 바도 갈 바도 없다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 궁전의 훌륭한 장엄을 나타내다 자차 차자이 하신 대의기 전중의 자연이유 무량 무수 특수특호 묘한 출가제청 공양지구호대 소이 한만의보가 도향말량가
보게 당분가기야 가찬이니 여시등사가 일일계실 불가 칭수라 이 강대심으로 공경 존중하야 공양업을 하니 시방일체 도설타전도실 영여시르라. 이 자리에 앉고 나서 그 궁전 중에 자연히 앉고 나니까 자연히 새가 울고 꽃이 피고 물이 흐르고 그 작은 창문에 한량없는 달빛이 쏟아져서 그 좁아터진 중생의 소갯머리에다가 환한 광명이 내리붙는 것처럼 사람 자취 끊어지고 새소리도 잠든 아주 텅 빈 산에 달빛이 쏟아지고 그 텅 빈 산에 달빛이 쏟아지는데 꽃이 피고 시내가 쫄쫄 흘러가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아집이 빠지고 저런 잡념이 빠지고 난 뒤에 산당정야 그 다음 뭐죠? 잠우원이라 산사의 고요한 밤에 잠우원이라 앉아서 말이 없는 것은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는 겁니까? 소리가 없는 것은 잡념이 없는 것이라 생각조차 끊어진 것이라 산당정야 잠우원 적정요요 본자연 정말로 니다 내다 생각이 다 끊어지고 적적하고 고요하고 고요해서 본자연이라 정말 부처님의 고요만큼 내 마음도 고요하다. 그런데 생맥을 따라가는 바람 한 줄기가 하사서풍 통입냐 의인일로 한 줄기 무명풍이 내 인대 불어들어서 하사서풍 독립냐 저 인생살이에 내 공덕의 숲을 지 흔들고 가느냐 그 밤에 이제 한 마리 핵기레기 한 마리가 창공을 올라서 내일 모레 이제 추워지면 오늘부터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해서 동지 섯 달 긴긴 밤에 기력이 먼 창공을 날아가면서 저 꼭대기에서 금방 원래 알까고 태어난 기력이 한 마리가 큰 놈들 따라서 제일 꼬랑지 가다가 끼려욱 하고 창공에 한번 우니까 핵기력이 음성이 온 창공을 뒤덮었다 이거지. 일성 하나니 여장천이라. 지금 이 말법 시대에 한경 한번 오늘 토설 했는 것이 창공을 듣고도 남는다. 그 부처님도 오셔가지고 우리 여 전부 다 하음반들 다 칭찬하시고 하셔야 돼. 당신도 우리한테 돈 내놔야 돼.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우리한테 품을 부처님도 안 갚으면은 그거는 고용법에 노동법에 어긋난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 밤에 잔업 수당까지 내놔야 돼. 당신의 법을 펼치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죠? 일생을 다 바쳐가지고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놔놓고 살컴 도란 듯이 살컴 막간 듯이 이렇게 즐거워하는데. 자, 참 그 장암염불 같은 거 그냥 무심하게 하시지 마시고 영가한테 일러줄 때 얼마나 자애롭습니까? 영가야 잘 들어라. 네 본래 청정은 이것이다. 근데 니도 이렇게 하면 끼룩하면 소리 내고 만천하의 허공인 당신의 음성이 가득히 퍼지도록 하고 그렇게 찬란하게 극락길 잘 찾아가라. 하사서풍 통립냐. 그런데 세상살이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일생하난 여장천이라. 나무아미타불. 그냥 이게 좀 조금 영단에다가 뭐 봉투 하나 더 올라오면 나무아미타불 하다가 이제 봉단 좀 나무아미타불 빨리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영음이 없는 것이지. 왜 그래요? 그걸 보고 옛날부터 말이 있어요. 염불에는 뜻이 없고 제밥에만 뜻이 있다고. 어떤데 할 때마다 제가 좀 가슴이 찔립니다. 내가 이 뜻을 진짜 알고 일러주고 있느냐, 영가를 위해서 일러주고 있느냐. 그렇게 뭐 법력이 없으면 정성이라도 다 드려야죠. 자, 그 다음에 자리에 앉고 나서 그 국년 중에 자연히 정말 자연히 한량없고 무수하고 수성해 억지로가 아니고 너무 자연스럽게 진실된 사람은 그 웃음이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응. 특수하고 미묘한 아름다운 모든 천상에 뛰어나
지나가는, 훨씬 뛰어나 지나가는, 아주 뛰어난 이 말입니다. 공양의 도구가 있으며 이른바 하만, 어복, 바르는 향, 가루향, 법의 일산, 단기, 번기, 얘기가 뭐고, 기생인가 봐요, 기악이. 얘기가 연주하는 음악, 노래로 찬탄하니라. 향류고래라고 우리 바다에 고래가 있잖아요, 고래. 향류고래. 그죠? 그 고래가 향기를 한번 내뿜으면 온 바다가 향기로 뒤덮이거든. 전단 숲에 가면 온 숲이 전단 냄새가 나듯이. 그런데 이만큼 우리가 이제 함경으로 우리 자신을 갖다가 지금 막 푹 혼습시키고 도배하다 가는데 어떨란 건 모르겠어요. 그 훗날은. 이와 같은 등의 일이 낱낱이 모두 다 가히 일컬어 셀 수 없는지라 광대심으로 공경하고 존중하여 부처님께 공양하니라. 시방의 일체 도솔타 천도 또 다 또한 이와 같더라.